예,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이 벽은 바뀔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항상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나 뭐 설계나 기획 단계에서 뭐 무수히 많은 변경이 가해질 수가 있고요. 그 일일이 그때마다 이 벽체를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뭐 30cm로 옮긴다고 해서 지금 뭐 이거를 예, 뭐 방법은 많겠지만은요. 뭐이 면을 푸시를 30, 300만큼 하고 뭐 얘를 다시 안쪽으로 안쪽으로 얘를 또 이렇게 밀고 아유 3000이 돼버렸네요. 300을 밀고 뭐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이 벽을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이걸 밀어놓고 면을 맞춰서 밀어놓고 이것 손 하나 더 그어서 면을 만들고 뭐 이렇게 엄청 귀찮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얘가 아까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다면 300이 가해되면 이렇게 무브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 벽을 지워야 된다면 철거를 해야 된다면 딜리트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예, 큰 분류는 벽 레이어. 벽 레이어 속에 내벽과 외벽으로 두 개의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안에 내벽은 내벽 안에 다 때려놓고 외벽은 외벽 안에 다 때려놓고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손을 대실 때 수정을 하거나 이런 거할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결국 작업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자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얘는 뭐 얘도 내벽으로 해놓죠.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요. 메이크 그룹 하고 자, 이 아웃라이너에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유, 그 안에 들어가 버렸네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밖에다가 내놔도 예,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언제든지 이 그룹은 왔다 갔다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그룹까지 일일이 다 이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름을 하나 정해놓고 그 다음 안에 있는 것들은 예, 굳이 이름을 정하지 않아도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화면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서 얘네들을 어떤 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 그룹 깨버리면 됩니다. 깨고 다 합하면 됩니다. 나중에 더 이상 수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그 나중에 V-Ray 렌더링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이 벽을 이렇게 다 쪼개 놓으면 불편하지 않냐 이러는데 어차피 V-Ray에서 선 렌더링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선 렌더링 안 되기 때문에 벽을 다 쪼개 놓더라도 렌더링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렌더링을 한다거나 어떤 데이터에 수정을 가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어떤 나중에 매핑할 때도 이렇게 벽이 갈라져 있는 게 오히려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나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해봤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나중에 정말 그 손을 댈수 없는 지경까지 꼬여버리는 사태가 생기기 전에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면 편하다라는 말씀을 예,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싫으신 분들은 나는 레이어도 필요 없다 이러시면 레이어 안 만들어도 되고요. 아웃라이너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요. 예, 방법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사각형 툴로 다 이렇게 따면 됩니다. 다 따서 얘2100 위로 올리고 올리자마자 그룹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룹 만들고 뭐 하나 만들고 옮길 필요도 없겠죠? 뭐다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유. 선을 정확하게 집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얘도 2100, 얘도 그룹, 또 얘도 2100, 얘도 그룹 해서 얘세 개를 선택을 하고 아웃라이너에서 내벽 안으로 이렇게 때려 넣어버리면 예, 간단하게 아웃라이너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뭐 어차피 반복이니까요. 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직접 실습해 보실 분들은 예, 벽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따서 올려서 그룹 만들어서 예, 아웃라이너에서 내벽 외벽 정도로 아니면 뭐 내력벽 비내력벽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내력벽 비내력벽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도 좋고 어떤 예, 하나씩 이렇게 벽체를 다 만들어서 싹다 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건축 쪽에 조금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이요. 자, 방에서 지금 베란다로 나가는 얘는 창입니다. 창.
여기는 거실이니까 거실에선 베란다로 출입할 수 있는 여기는 문이고요. 여기는 예, 방에서 거실을 그냥 내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문하고 창이랑이 틀리죠? CAD상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예, 상식적으로 예, 뭐 별도로 도면에 표기는 안돼 있지만 예, 당연히 여기는 아, 이 베란다도 쓸 수 있고 창고도 쓰기 위해서 예, 밖으로 나가는 문일 거고요. 여기는 예, 창이다. 그리고 창이 또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 하나 또 이렇게 있죠. 창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자 사각형 툴로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 벽은 2100만큼 올라가는 벽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바닥에서 뭐 1200만 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예, 1200 정도만 올려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1200 정도로 올라가는 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선에 관해서 지금 연연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렌더링 하실 분들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상관없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된다라는 소리고요. 나중에 이 선이나 스케치업 데이터를 바로 써야 되는데 이 선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자 보시면 내벽이죠. 내벽 안에 지금 얘랑 얘는 예, 얘는 얘도 내벽에 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 놓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만약에 내벽이다 다 모델링이 끝나서 더 이상 수정 안 할 때 이 상태에서 얘네들 깨버리고요. 익스플로드 시킨 다음에 자, 이 세로선 보기 세로선 보기 싫으시면 이렇게 선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나중에 더 빠릅니다. 만들면서 일일이 다 이 선을 정리하고 하는 것보다 예,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벽 그룹도 굉장히 단순해졌죠.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작업 몇 번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벽체도 스케치업에서 깔끔하게 선이 없는 그런 벽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그렇게 작업들을 하시고요. 네. 요 강의까지 잘 준비해 놓으시고, 또 다음 강의 따라오실 때 또 그대로 쓰셔야 되니까, 자, 잘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들이 조금 있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고, 누가 전에도 질문하시던데, 지금 이렇게 CAD 도면 불러와서 지금처럼 렉탱글로 벽을 만드는 게 귀찮다고, 뭐 크리에이트 페이스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해볼까요? 유틸리티의 크리에이트 페이스 툴의 유틸리티의 크리에이트 페이스 같은 경우에 하면 뭐 잘 안되네요. 뭐 저는 잘 안쓰는 기능이라서 아무튼 닫혀있는 선들을 면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루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루비를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만 그어줘도 이 선을 긋는 순간 여기까지 안 가도 되죠. 여기까지만 가도 됩니다. 이 선을 긋는 순간 예, 이런 식으로 이 면이 닫힌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선 하나 긋고 여기도 선 하나 긋고 여기도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자 했더니 뭐 외벽 벽체가 면이 지금 금방 만들어졌죠. 여기도 하나 그어서 자 다 됐으니까 여기서 2100만큼 올려야 되겠다. 2100 여기도 밑으로 갔죠. 자 위로 2100 여기도 2100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작업하면 이렇게 선이 CAD에서 끊어져 있는 선으로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워져야 하고요. 지워져야 할 뿐더러 뭐 지우는 거야 지운다고 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버리면 자 나중에 이 CAD 파일 어떻게 지울까요? CAD 파일 지울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벽이랑 이 CAD에서 갖고 온 이 선이랑 이미 한 덩어리로 합해졌기 때문에 CAD 파일을 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CAD 도면이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나중에 CAD 파일 20개씩 불러와서 작업해야 되는 대단위 작업을 한다거나 CAD 도면 석 장만 불러온데도 아 뭐 외부 참조 엄청나게 쓰고 복잡한 실시 도면이라 CAD 도면 하나당 한 4메가 5메가씩 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5메가짜리 파일 4개만 불러오면 이미 이 파일 스케치업 파일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CAD만 불러왔는데 그리고 면 만들기 위해 선 몇 개 껐는데 이미 용량이 20메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암만 작업해봐야 이 스케치업 파일은 용량을 낮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예, 안 쓰셨으면 하고 좀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CAD 파일 레이어로 구별되어 있고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모델링이 끝나면 지우면 되니까요. 예, 그게 용량 관리에 더 편합니다.